초등학교 교실에 이제 지금은 행정실 교무실에 물건을 맡겨달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야, 저희 교실 와라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좀 워낙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외부인이고 택배 아저씨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보고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그 화장실 관련해서 올해는 또 관대했잖아요, 되게. 그렇죠.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, 보니까.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화장실이 없어요. 그렇죠, 없죠, 없죠. 그러면 저희가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게 경비 쪽 아니면 이제 입주민센터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함부로 출입을 할 수가 없고 경비 아저씨들은 택배차가 진입을 하는 순간 문 잠고 도망가셨거든요. 근데 저희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본인들도 일 연구 오니까 짜증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죠. 뭐 예를 들어 상가다 뭐하다 그러면 지들은 분명히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한 번만 쓸게요 그러면 저희 화장실 안 돼요 이런 거. 가게 같은 데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조금 이해가 안 돼. 갖다 나온 걸 봤거든요. 근데 화장실이 안 돼요. 이래 버리면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안녕하세요, 관리야. 네. 사장님, 혹시 화장실 한번 사용할 수 있을까요? 네? 여기도 나이가 들어가는.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, 그럼? 아예 그냥 대꾸를 안 하시는구나. 화장실 한번 찾아갔다 올게요. 없어요? 아 여기서 또 화장실 안 된다고. 아 여기 이제 기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. 배달을 많이 하는 가게인가 보네요. 그렇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요.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밖에서 대기하라고. 아하 밖에서 기다리라고. 아니 근데 요즘 있잖아요 그 배달 매출이 비중이 상당한데 기본적으로 좀 대꾸를 안 하네요. 사람 대우 안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. 저렇게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해놔도 주인의 어떤 그 응대가 우리가 느껴지거든요. 아니 저렇게 잘해놓으면 뭐합니까? 저렇게 싸늘한 가게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. 저는 또 황당한 경우도 당했는데 배달 음식 나오려면 아직 저희한테 그 음식 완료됐다는 버튼이 안 뜨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저 사장님 저 지금 음식 나오려면 좀 시간 걸릴 것 같은데 화장실 좀 한번 쓸 수 있을까요? 했더니 참나 기사들은 말이야 배달하는 기사들은 이런 가게 쓰는 게 아니고 빌딩 화장실이나 주유소 화장실 쓰는 거야. 이런 가게 거 쓰는 거 아니야. 화장실을 둘러싼 이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은데요. 이게 강주에서는 이제 화장실을 쓰고 나오다가 점주가 내 허락 없이 왜 화장실을 썼냐고 하면서 점주가 피고 있던 담배를 라이더한테 던지고 밀쳐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사건도 있었고 화장실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된 일이긴 한데 노상방뇨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계약 해지가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저희가 길거리가 공장이잖아요. 여기가 작업장이고 그래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저희를 또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. 이걸 책임지는 사업주가 없는 거예요.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대해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. 아니 근데 저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우리 그 전화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분을 자아냈던 아까 그 승하차 도우미 괜찮아요. 본인들이 공부 잘했어 봐요. 인권 비하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. 그거 맞거든요. 사실은 공부 못하니까 할 줄 아는 게 배달은 막 없거든요. 배달은 뭐 중도 고등학교 다 받으니까 잘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좀 이렇게 거기서 또 이렇게 좀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가 봐요. 이제 아파트를 배송을 가려고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.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기랑 이제 아기 어머니. 어머니가. 애기가 너무 신기했나 봐요, 제가. 너무,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? 정말 고양이 눈으로 바라보더니 저를 이렇게 뚝 잡아요.
근데 옆에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지지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.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대립이 부대는데 그냥 이해를 했죠. 아, 애기니까.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내렸는데 제가 그 집에 있다 들어가는 거예요. 아~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저랑 좀 이게 힘들더라고요. 그 초등학교 교실에 이제 지금은 행정실 교무실에 물건을 맡겨달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저희 교실 와라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좀 워낙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외부인이고 택배 아저씨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보고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여러분 자꾸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저 아저씨처럼 돼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. 그 말이 지금은 이렇게 막 서로 싸우면서 언쟁을 높이면서 할 수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 택배 기사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못 배우고 얼마나 없이 살아가는 하나의 직업일까라는 게 너무 울게 만들었죠. 참 그게 참 사실 배달 노동자분들이 감정 노동의 영역이 사실은 원래는 아니거든요. 누군가의 컴플레인을 받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그래서 조크에서 그걸 시작한 분들도 많아요. 네. 네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감독 노동자의 역할을 그렇네요. 맞아 그러네. 여기저기서 다 맞아. 감정 노동자분들한테 정신과적으로 조언을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을 통상적인 사람됨이라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난 무조건 상처 입어요. 왜냐면 저 사람들이 사람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개가 되어 있다면 그냥 개예요. 그냥 그저 내가 일을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. 듣기에 따라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동 노동자분들 볼 때 또 양가적인 어떤 시선이 있는 게 워낙 이제 그 콜이라든지 이런 거에 쫓기다 보니까 운전을 너무 이제 난폭 운전을 하고 시선 자체가 아 운전 험하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. 예. 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시내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외지까지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. 거리가 굉장히 먼. 근데 이제 보통의 고객님들은 퀵서비스라고 생각하면 프레임 자체가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퀵이라고 하니까 그래요. 예.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못 탄다는 거를 모르세요. 그러니까 못 타요. 자동차 정도는 못 타. 그래서 1시간 거리를 20분이면 오지 않냐. 아하. 이런 식으로 제 추억이 엄청 들어와요.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아이언맨 슈트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들어와요. 내가 이 물건을 지금 1시간 남았는데 너 1시간 안에 이거 못 오면 여기 있는 인부들 모든 비용을 너가 다 지불해야 돼.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하고요.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막 제 추억이 오니까 엄청나게 땡기게 되죠. 뭐 신호도 위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뭐 심지어 큰 사고가 일어나셔서 무릎 연골까지 아예 날아가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 고용노동부에서 한 5,600명 정도 라이더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. 거기서 한 86% 정도가 배달 재촉 경험이 있는데 이 배달 재촉을 경험한 절반이 사고 경험이 있었거든요. 1차로 이제 재촉이 있고요. 두 번째로 이제 배달이 늦게 되면 음식값을 라이더가 다 물어야 되는 그 리스크를 만약에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하면 사업주가 책임지는데 저희 특수고용 형태잖아요. 그렇죠, 프리랜서고 그렇죠. 거기에 대한 위험을 저희가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음식값 안 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최근 플랫폼들은 이런 프로모션을 줘요. 한 시간에 세 건을 하면은 뭐 한 5,000원을 주겠다. 근데 이 프로모션을 안 하면 기본 배달료 한 2,500원 주는 거예요. 그럼 반드시 이 프로모션을 달성해야지만이 적정 소득을 벌 수가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배달 기업이 쏙 빠졌어요. 지금 진상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안 나와요. 저희를 책임지는. 제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이런 구조도 같이 봐줘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교통법규는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. 예.